안녕하세요. 유블라테 TV의 음악이론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음악부터 먼저 살짝 맛보고 오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전주를 보시고 이 곡의 분위기가 어떠셨을까요? 전주라는 것은 보통 저희가 그 곡의 분위기나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약간 스포일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휘자님들이 거기서 예비박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잡으시고 전체가 곡이 어떻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전주 부분인데, 악보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피아노 전주 부분이 반음계로 반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시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 있으랴 라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잘 아는 찬송가 370장의 가사인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나는 따라가는 나에게는 땅근심 없어, 이거로 시작하는 느낌이 전주에서부터 느껴 나왔어요. 반음계로 쫙 갈라지는 그 반진행하는 데에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 다음에 4분의 3박자 템포가 다시 120으로 잡히는 부분에서는 나는 평안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라는 분위기로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안 그러셨나요? 자, 오늘 찬양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요. 방금 보셨던 반진행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마디에 보면은 이 곡은 F 메이저고 4분의 3박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하게 첫 부분이랑 4마디 부분하고 템포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표현을 해드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주님만 따라갈 거야, 그 의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주에서도 전주에서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80이고 120이에요. 여기는 1, 2, 3마디고 여기는 4마디. 근데 여기서 약간의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이랑 120은 어떤 게 빠른 거죠?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BPM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맥박수처럼 이렇게 해서 1분에 80이 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이건 120이 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클래식 쪽에서는 이건 메트로놈, 멜첼이라는 사람, 메트로놈 이렇게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원리는 같아요. 1분에 몇 번 똑딱이가 왔다 갔다 하느냐인데, 어떻게 그러면 빠른 거겠어요? 80번 왔다 갔다 하는 거랑 120번 왔다 갔다 하는 거랑. 120번이 빠르죠. 당연히 빠르죠. 근데 여러분이 음악을 들어보셨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20으로 되어 있는 데는 마치 두 마디가 한 마디인 것 같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곡가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두 마디가 한 마디처럼 가요 라고 얘기하는지는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학부 때 수업을 들었었는데, 찬송가학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저희 학교에 그런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 유명하신 교수님 수업이라 작곡가인 제가 교회음악과도 아닌데 그냥 무턱대고 수강 신청을 하고 들어갔었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날 처음 시작하는 날이어서 개강일이라서 그 교회음악과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이 찬양을 하시면서 이것의 템포는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전주를 넣을 것이냐 예배 시간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템포를 잡아서 전주와 반주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템포로 하시나요? 교회에서 찬양을 하실 때 어저께나 오늘이나 6박자를 다 세시나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가시나요? 아니면 8분의 6박자는 2박자 계열이지,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렇게 가시나요? 해보신 분은 혹시 아실 텐데, 저처럼 성악 전공이 아닌 사람이 느린 6박자로 찬양을 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대고 찬양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반주자님은 다행히 템포를 어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요렇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오늘의 템포의 개념과도 약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어려움이 이뤄와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괜찮고 주님 따라갈 거야 라고 두 개로 이루어진 이 전주 부분에서 오른손을 박자 없이 제가 그냥 음표만 적어주면 도파솔라도 미레 돼 있지만 사실 여기서 화성은 레 쭉 올라갔다 봐주시면 되죠. 왼손은요 파솔라도레 이렇게 미레 돼 있지만
이게 노래면은 남자랑 여자랑 굉장히 다른 이질감을 주는 소리가 날 텐데, 이건 피아노로 지금 연주가 돼 있게 되기 때문에 도, 파, 그 다음에 솔 밑에 나오는 음정이 미예요. 왼손에 있는 낮은 음자리 표지만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 레, 도, 리타르 단도는 잠깐 비켜주시고, 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E, F를 중심으로 해서 윗성분은 위로 가고 아랫성분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진행이라고 합니다. 이 반진행을 어떤 전주를 연주하시는 우리 피아니스트들께서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연주를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리만 한번 들어보신다면 어떠셨어요? 완전히 낭만스러운 템포 루바토로 연주해 주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딴딴딴딴딴 이렇게 정확한 8분음표로 연주를 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긴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피아노를 쳤던 것처럼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반진행 끝에 오는 이런 화성들 때문이겠죠. 레, 솔, 샵, 시. 우리가 화성에서 배웠을 때 이상한 것 뜨면 어떻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해결을 해봐라. 그럼 솔샵 다음에 라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시도 내려간 것 같지만 B플랫에서 신의 출혈이기 때문에 도로 잘 해결이 되었어요. 이런 반음계, 즉 화성과 반진행이 맞물려서 감성을 이뤄내는데 성부의 진행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진행이 똑같이 같이 움직이는 걸로 갔을 때는 똑같은 도수만큼 같이 움직였을 때는 병진행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화성악을 해보신다면 병행 5도, 병행 8도, 병행 1도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어려우셨죠. 막 걸리고 빨간 펜으로 그으셨을 거예요. 이런 게 병진행. 그 다음에 한 성부가 계속 머물러 있고 소프라노나 테너가 움직이듯이 알토는 미미미미미 이렇게 부르는 찬양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 사랑하심을 여기서 테너들은 어떻게 불러요? 시시시시시시시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하나는 멈춰서 계속 있는데 나머지 한 성부가 움직이는 진행이 될 때는 사진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도수가 상관없이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다 좁아졌다 이러는 걸 유사진행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반진행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되게 스펙터클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반음계적 화성에 8분음표로 파솔라도 미레 6개가 끝까지 갈라지는데 이 이후의 곡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곡가한테 여쭤보지도 않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갈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주를 연주하실 때 이런 느낌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반주자님이랑 살짝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4마디에부터 나오는 한 박자의 120 템포는 비교적 빠른 템포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 80마디로 이루어지는 부분보다 이 뒤가 훨씬 느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마디가 한 박자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왜 4분의 3박자 말고 4분의 6박자로 하지 4분의 3박자로 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4분의 6박자는 제가 아까 어저께나 한 것처럼 점 2분음표 두 개로 이루어지는 곡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액센트가 두개 들어가죠. 근데 4분의 3박자는 강, 양, 약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액센트를 가지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4분의 3이 맞지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쓸데없이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드디어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종지의 개념을 가지고 악구와 악절을 배우셨던 몇 번째 강의, 시즌2의 두 번째 강의를 들으셨다면 여기에서 조금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8마디부터 이루어지는데 정확한 종지가 떨어지는 것이 22마디입니다. 8마디부터 22마디까지 이르기에 정확하게 완전 정종지를 5도 1도로 끝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마디가 되냐면 15마디인가요? 네, 15마디 정도의 노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4마디, 4마디 이루어졌을 때 8마디가 한 악절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길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보로 보시면 이것이 정확한 종지를 맺는 21마디, 22마디를 한번 보세요. 21마디, 22마디를 보시면 내 짐을
4자를 이루면서 드디어 5도에서 1도로 해결을 하는데 4자에서 그냥 이렇게 해결하고 23마디에서 다른 화성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풀 업 마치 하나의 화음이 연장되는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23마디의 줄을이 한 박자 쉬고 나오는 거지만 액센트를 받아서 나오지만서도 마치 못 갖춘 마디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 짐을 풀었네. 그 다음에 줄을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찬양의 클라이맥스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23마디부터 시작되는 주를 찬양. 저는 이거를 못 갖춘 마디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23마디지만 얘는 숨어있는 마디처럼 생각이 되고 24마디부터 후렴구가 들어갑니다. 주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하면서 되는 것이 익스텐션이 돼서 약간의 마지막에 A 부분에 따라가리라 이 부분이 확장되어 반복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완벽하게 종지를 이루는 것은 정말 어디서 일어나냐면 45마디에서 일어납니다. 이 확장 부분이 많이 확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20마디가 넘는 안에서는 정종지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시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고찬양 한번 보시면서 왜 제가 종지에 따른 악절, 악구, 그것에 따라서 음악을 구분하고 그것에 따라서 템포를 잡아야 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마디가 넘는 이 곡 안에서 완벽한 정종지가 일어나는 게 딱 한 번인데 이걸 굉장히 느린 템포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 지루해집니다. 지루하다고 얘기하신 분 다섯 분이신가요? 50명이신가요? 모르겠는데 여러분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잘한다 못한다 막 이렇게 소통해 주시는 거 정말 좋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요 익스텐션 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7마디에 보면 따라가리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따라가리라 하면은 따라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상컨대 따라가리라 이렇게 해야지 죄송해요. 이거 도가 돼야 되네요. 뭐 리듬이 4분의 3박자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따라가리라 그렇죠. 따라가리라 3분의 3박자 리듬이죠. 근데 지금 박혜진 작곡가님이 뭐를 해놓으셨냐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따라가리라 제가 원래는 글씨를 잘 적습니다만 옆으로 적느라 죄송해요. 가리라 몇 박자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얘는 여기에 쉼표가 붙었기는 하지만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와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쉼표로 쉬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4분의 3박자는 강, 양, 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소리가 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어야 될 강의 액센트는 그 전마디의 마지막 박자에 붙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붙어야 될 강의 액센트가 여기 리자에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당김음 싱코페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당김음은 이런 게 당김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런 거 당김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애국가 동해물과도 당김음입니다. 뒤에 있는 박자가 앞에 있는 박자, 강박에 나와야 되는 박자보다 길어지면서 여기에 액센트가 들어가는 것도 당김음인데 또 다른 종류의 당김음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 액센트의 위치가 붙임줄, 타이에 의해서 앞으로 이동할 때도 싱코페이션, 당김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 지금 이렇게 4분의 3박자에서 당김음을 사용해서 리듬을 두박, 두박, 두박. 마치 4분의 2박자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죠. 이런 걸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미 올라라고 써보겠습니다. 뭐냐면
리듬의 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타이가 아니면 그냥 그 박자 안에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8분의 6 박자 안에서 뭐 이렇게 그려지는 리듬들도 보셨을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원래 박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액센트를 바꿔서 다른 박자를 흉내내는 것, 해미올라 기법이라고 합니다. 해미올라 기법은 언제 많이 쓰냐면 요즘처럼 현대에 쓰는 게 아니라 사실 바로크 시대 바흐의 곡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사.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표현한다든지 지금과 같이 박해진 작곡가 따라 가리라, 나 갈 거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갈 거야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해미올라 기법이 쓰였다는 겁니다. 우와, 이렇게 하얗고 간단한 곡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론이 숨어 있을 줄 모르셨죠? 그러면서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하면서 나중에는 다시 점, 이분음표가 따르리 하면서 3박자로 돌아오면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는 게 47마디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7마디까지의 간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길 것 같죠? 이 곡을 보면은 100마디가 넘어요. 근데 이게 길지 않아요. 왜? 마치 두 마디가 한 마디인 것처럼 템포가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4분의 3박자지만 흘러가는 3박자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곡에 이런 묘한 게 숨어있다 감탄하실 게 또 하나 남았습니다. 2절 보세요. 57마디부터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가 가사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만 보면 부를 수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죠? 찬송가 가사 있죠. 그게 숨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어디에? 남성 파트. 악보를 한번 보실게요. 악보를 한번 보실게요. 57마디 악보를 보시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잘 들리는 소프라노는 다른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나온 노래냐면 이 곡의 처음부터 나왔던 이 곡의 메인 테마죠. 그런데 남성 파트를 보면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예요? 찬송가에서, 그죠? 근데 이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왜 안 나올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안 나오는가? 이상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할 때쯤 61마디 다시 내 기도. 이제 없어지나 보다 생각할 때쯤 65마디에 알토, 그 다음 변하여에서는 또 나오지 않지만 지금 무려 12마디에 거쳐서 찬송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찬송가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왜 찬송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지 않았냐면 지금은 두 개의 선율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중 대입법을 할 때 외에는 여러분 두 개의 선율이 두 개 나오는 걸 못 보셨을 텐데 지금은 여성 파트에 나왔던 앞에 있는 선율 도, 파, 솔, 라, 도, 파, 레, 라, 솔 요 원래의 선율이 붙어 있고 요 반주가 그대로 요 화성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찬송가 선율 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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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라, 원래 찬송가 선율이 붙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서 원래 가지고 있는 찬송가 선율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앞에서부터 나왔던 메인 테마의 선율과 화성과 부딪히는 것 때문에 여기서는 잠깐 피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 부분에서 도, 파, 파, 라, 솔, 파, 솔 여기서부터 다시 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멜로디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넣었다? 아니다. 작곡가는 처음부터 다 계획하고 있었다.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찬송가를 기억하실 거예요. 몇 분의 몇 박자였어요? 잘 기억 안 나시면 찬송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4분의 3박자 아니고 8분의 6박자예요. 8분의 6박자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마디가 돼야 되죠. 도파파 파솔라 이렇게 8분음표로 가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두 마디를 한 마디 같이 가세요 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슬슬 아구가 뛰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율을 미리 집어넣기 위해서 처음부터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렇게 계획대로 되었는데 이렇게 찬송가 부분을 넣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표절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쿼테이션,
인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찬송과 가락을 따왔어요. 우리가 따옴표로 가져오듯이 이렇게 가져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전체를 가져온 것은 기본이고 선율 또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곡이 계속 가고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전주의 가사가 뭐였죠? 가사는 없지만 전주의 내용이 나 멀고 험해도 나 갈 거야, 따라갈 거야, 나 괜찮아, 주님 따라갈 거야 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81마디부터 드디어 나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 도, 네 마디의 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크레센도가 되고 반주에서는 왼손부터 오른손에 저어 쥐까지 상행하면서 감정을 고조시킨 다음에 담담하게 부릅니다. 나 주님만 따라. 남성이 다시 나 주님만, 내 상부가 같이 따라가리 하면서 확장을 하게 되죠. 여기 리를 칠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송진영 선생님 곡에서 배웠던 이치인데요. F메이저에서 F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끄는 미라고 말씀드렸죠. 반음 아래. 근데 현대에서는 이 미를 일부러 안 쓰기도 하기 있다. 왜? 조성감을 흔들기 위해서, 강조하고 싶어서요. 그럼 이 이끄는을 안 쓰려면 이끄는이 반음이니까 여기다 어떻게? 미 플랫을 붙여보자 라는 송진영 선생님의 곡을 보셨어요. 그때는 G 메이저라서 F 내추럴을 붙였었는데 여기도 제일 중요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5도, 도미소를 쓰고 끝나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미플랫부터 화음을 쌓아서 미플랫, 솔, 시플랫, 레플랫, 그 다음에 파, F까지 이르러서 E플랫부터 쌓아올린 구화음, E플랫9이라는 코드를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F메이저의 조성감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굉장히 신비한 화음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주에서만 고급 화성이 잠깐 등장하고 이 100마디 가까이 되는 이 본 몸체에서는 고급 화성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강조하게 나 주님만 따라, 나 주님만 따라, 따라가리에서 요 화음을 세 마디나 주면서 거기다가 리타르단도까지 주면서 확장으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에 나왔던 반응계적 화성이 이번에는 세 박자씩 길게 길게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하지만 내 갈 길 멀고 험, 해, 도 이런 느낌으로 간주가 이어지고 합창 파트에서 영원히 하면서 이 곡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별거 아닌 이론이에요. 사실은 뭐 작곡가라서 이론을 조금 아는 것뿐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막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작곡가들이 찬송과 가사를 가지고 작곡을 하더라도 다 자신의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찬양 안에 고백을 집어넣었다는, 다 계획이 있게 쓰여진 유빌라테 41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가지고 가신다면 찬송과 가사에 있었던 걸 작곡가가 은혜를 받았고 이걸 저를 통해 여러분한테 전달이 된 유빌라테 TV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또 성가대원들한테 함께 나눔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따라갑시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